동반장? 어? 어. 동반장 여기 왜 있어? 아, 나 샤워기 고치러 왔지. 아이, 샤워기 헤드 터지는 바람에 그냥 물이 막 이리저리 튀어가지고 쫄딱 젖었네. 그 수압 짱짱한 걸로 갈아놨다? 아니, 그걸 왜 아무도 없는 집에서 해? 표 선생이 이따 갔지. 치과 금방 올 거라고 나보고 고치고 있으라던데? 진짜 평소 알았으니까 일단 가. 돈 줘. 응? 아, 돈 줘야지. 알겠어. 돈 계좌에 채워줄 테니까. 아이, 너 왜 밀고 그래. 아, 참, 나 가방 가. 간다, 가. 아, 잠깐! 다 불렀어? 대신 주시게? 자네가 홍반장이란 말이지. 에, 뭐. 혜진 예비세. 대충 짐작은 했어. 아니, 어떻게 기운 잘 넣으셨지? 아, 예, 덕분에. 아까는 고마웠어요. 아이, 뭘. 이 사람 만나셨어요? 어, 아까 내가 주유소에서 좀 도와드렸거든. 어, 원래 이 집에 자주 드나드나? 어? 어, 빈도로 따지면 가끔은 아니지. 아빠, 어, 제가 설명을... 내 딸이랑 어떤 사이인가? 어? 내 듣자 하니 둘이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던데 아닌가? 어. 저기 아빠 제가... 아, 그게 아닌 건 아닌데 맞다고 하기에는 좀... 밤에 둘이 부둥켜 안고 있었다던데. 아, 그게 나름 사정이 있어서. 어우,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잡고 계시... 아, 너 생각이 없으시겠구나. 아빠 제가 다 설명을 할게요. 요거 좀... 됐다. 벌써 다 들었어. 거기다 이렇게 집까지 들락날락 하는 걸 봤으니 변명할 생각은 말아라. 아빠 제가 다 설명한다니까요. 아, 됐어. 내가 얘기할게. 네, 맞습니다. 저 치과, 아니, 혜진이 남자친구입니다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